그렇군요. 네. 어쩔 수 없이 생활 때문에 네. 바쁘셨던 거에 대해서 딸이 이런 생각 갖고 있구나라는 걸 언제 아셨어요? 아니, 정말 저는 얘들을 어렸을 때부터 네. 가까이 놓고 살고 싶었어요. 근데 네. 묘한 결혼도 가까운데 아파트 좋은 거 사가지고 딱 양쪽에 거느리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. 근데 이상하게 이제 일이 그렇게 안 되고 좀 어려워져가지고 제가 식당을 했어요. 근데 제가 조금 보기는 이렇게 쬐끄맣게 생겨도 일을 그냥 남자처럼 하는 스타일이에요. 잘하실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육남의 큰딸로 태어난 것이 가장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있어가지고 항상 일하면 내가 해야 돼. 누구다. 그러니까 항상 친정에서부터 그랬고 그 이후로 이제 일을 할 때도 우리 딸 막 애가 달아서 죽어. 근데도 그걸 딱 못 정리를 하고 현실이. 그래서 이제 상당 기간 한 2년 정도 얘가 그렇게 깊이 알았던 것을 알았어요. 알았는데 그냥 이렇게 뭐 새끼가 태어나고 그랬으니까 뭐 이렇게 또 아, 재밌게 그냥 또 돌아가겠지. 또 지금 남편도 있고 그러니까. 근데 아주 가까이 갈수록 얘가 이제 말을 나한테 막 그 세게. 심하게 하고. 세게 하고 또 보니까 술이 상당히 세졌고. 그리고 나도 같이 또 술을 먹고. 그때 이제 사실은 저도 2년 지금 전에 일을 다 그만뒀어요. 2년 다 그만뒀는데 3년. 근데 이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약간의 그 우울증, 아직 약간이 아니라 엄청 심각한. 이 우울증이 같이 있어가지고. 우울증이 왔었던 거예요. 따로 다른 데 나는 자기를 수발을 못 해줘서 갈증이 난 사람이고 또 자기는 엄마 사랑을 못 받아서 갈증이 났다고. 그래가지고 둘 다 굉장히 그 마음속 깊이 아픔이 있었어요. 근데 저는 이제 올해부터는 좀 저기 어디 좀 춤도 추고 좀 놀러 다니고 그러고 싶어. 맞아요. 다 이제 좀 일도 안 하고 일단 또 우리 애기 그 공주도 유치원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 집만 좀 아니면 내가 마음대로 편하게 돌아다닐 수 있을 때가 지금 됐어요. 근데 아직도 취미 생활을 할 수 있는 해본 게 한 번도 없어요. 어휴.